팀닥스 엄마를 부탁해. 저번 편에서는 제가 이제 엄마의 피부를 동안 피부로 예쁘게 바꿔드렸는데요. 이런 생기 포인트들을 잡아줬을 때 훨씬 더 엄마가 생기가 이렇게 돌면서 젊어 보이시더라고요. 이 메이크업하고 왜 저번에 이제 결혼식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. 아, 네. 사촌 동생들이 진짜 동생 같다고. 전 이런 얘기 들으면 성공했어요. 회춘 메이크업에 딱 종지부를 찍는 그런 메이크업 팁들을 시작해볼까요? 먼저 눈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? 코랄빛이 있으면 얼굴에 생기가 있어 보이는 컬러를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. 이 눈 밑에 그대로 섀도우를 이어서 살짝 이런 살짝 핑크빛이 도는 이런 펄 스틱으로 아 촉촉해 보여서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죠. 이제는 조금 더 음영을 줘서 눈가를 좀 더 그윽하고 예쁘게 만들어 볼 텐데요. 음영 섀도우로 어머니를 한번 더 눈매를 예쁘게 성형을 시켜드려 볼게요. 분홍빛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생기가 좀 도는 그런 예쁜 아이가 완성이 되었는데 인형같이 속눈썹을 탁 살려주면 그 동안의 느낌? 그런 느낌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파데랑 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아이라인은 조금 더 얇게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. 까만 색깔 라인보다는 이런 약간 브라운 계열의 라인이 지금 제가 해준 이 색깔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그려줬어요. 이렇게 해주면은 눈이 훨씬 더 공안이 되면서 처지지 않게 탁 올려주는 오늘 예쁘게 인형처럼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. 뷰러를 해드리는데 이제 엄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시간 마스카라를 해드리는데 조금 더 이렇게 볼륨이 잘 살아나는 그리고 덜 뭉치는 신데렐라 스토리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혹시 속눈썹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. 두 가지 포인트가 남았어요. 볼과 입술. 코랄빛이 나는 그런 섀도우를 사용해줬기 때문에 볼 터치도 비슷한 색감의 블러셔로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. 블러셔를 해주는 게 어머니들 해준하게 해드리는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입술도 지금 전체적인 메이크업 색감과 잘 어울리게 약간 주황빛이 도는 색감을 발라드리는 게 얼굴도 화사하게 살고 그 립브러쉬를 좀 이용해서 예쁘게 입술을 채워드리는 게 훨씬 더 메이크업도 깔끔해 보이고 이렇게 해주면은 엄마의 동안 페이스 완성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. 아~ 동안 되었나요? 동안 된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다음 편은 어머니들 연말 모임 가실 때 어머니들께 해드리면 좋은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팀닥스와 엄마 였습니다. 안녕.